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원천을 탐구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없던 물질을 탄생시켜 온 기초과학.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부터 신소재, 신약까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왔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중이온빔 초전도 가속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시험 운전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0.5나노미터 파장의 엑소선 자유전자 레이저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의 원천을 탐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꿈의 장비 가속기. 원자, 원소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핵심 과학시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3세대 포항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증명된 것과 같이 물리, 생명, 화학, 재료공학과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거대 과학시설이라는 점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가속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연구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신소재 연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신소재와 신약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로부터 가장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미래 과학의 핵심 장비이자 기초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가속기.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신가요? 18세기 말 영국의 화가 조셉 라이트가 그린 현자의 돌을 찾으려는 연금술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주제가 된 연금술은 납과 구리 등의 값싼 물질을 값비싼 금으로 바꾸려 했던 전 근대 과학 기술을 말하는데요. 다소 엉뚱한 발상 같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에 따라 모든 물질이 물, 공기, 불, 흙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네 가지 원소를 잘 조합하기만 하면 어떤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등 수많은 과학자들의 도전에도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연금술.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 연금술을 현실로 이뤄주는 과학기술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현대판 연금술사라 불리는 가속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속기는 바로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 이온 등의 입자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운동시켜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과거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됐던 브라운관이 대표적인 가속기에 속하는데요. 브라운관 뒤에 있는 전자청을 통해 전자를 가속시키면 모니터에 있는 형광물질의 충돌에 빛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속기는 가속시키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 즉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중이온 가속기라든가 다른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입자를 가속시켜서 그 입자 자체를 타겟에 때린다거나 입자 빔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와는 달리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서 저장링에 가두어 엑스선을 생성, 그 엑스선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위한 실험시설입니다. 먼저 양성자 가속기는 원자에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만 떼어내 빠르게 가속시키는 장치인데요.
원자에 이때 1000볼트의 전압을 가해 초속 500km까지 가속시킨 후 어떤 물질과 충돌시키면 그 물질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를 낱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물체를 나노급으로 정밀하게 가공해야 하는 반도체와 정밀기계 등에 활용되는 이유이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를 구축해 활발히 가동 중인데요. 지난 10년간 반도체와 이동통신 산업은 물론 첨단 에너지 소재 개발 그리고 백신과 신약 개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데요. 원자와 분자와 같이 작은 물질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X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X선을 처음 발견한 것이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 박사였습니다. 그는 전자의 흐름을 연구하다 우연히 정체불명의 X선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를 이용해 부인의 손을 사진 감광판에 대고 촬영을 했다가 뼈까지 그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X선을 이용하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구현한 장치가 바로 최초의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실제로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속시킴으로써 매우 밝고 파장이 짧은 X선을 만들어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하여 스토리지링, 저장링이라고 불리우는 시설에 전자를 가두게 됩니다. 그 전자가 원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궤도 운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가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X선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X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빛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빛을 사용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기 위한 거대 과학 시설입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관련해 세계적 음악가 베토벤의 일화가 유명한데요. 베토벤이 사망한 후 그의 머리카락을 방사광 가속기로 분석한 결과 정상인의 100배나 되는 60ppm 납이 검출돼 그가 납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유명 화가인 반고흐의 일화도 있습니다. 반고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그림에 덧칠을 하곤 했는데요. 방사광 X선을 통해 원본 훼손 없이 숨어있는 색깔을 찾아내 그의 작품 밑에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의 초상화를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사광 X선을 통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단백질의 구조나 세포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사광 가속기. 생명과학과 신약 개발뿐 아니라 소재 부품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경북 포항에 두 기의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사광 가속기는 원형 방사광 가속기로 3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빔을 저장링에 가두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와는 달리 최근에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형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레이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엑스레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매우 정밀한 시분해 실험 혹은 산란 실험, 이미징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된, 구축된 특수 목적 방사광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 두 가속기의 차이점은 가속기에서 쏘는 빔의 크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만약 같은 머리카락 단면을 본다 하더라도 4세대 가속기가 수천 배 이상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빔의 특성상 좁은 곳에 집중하면 정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빔의 크기가 작은 4세대 가속기가 한 단계 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방사광 가속기의 성능이 우수해진 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같은 정교한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사광 가속기의 엑스선 산란 실험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혹은 환경 촉매와 같은 나노 물질들의 세부적인 구조 분석 혹은 반응 분석에 있어서도 방사광 가속기의 엑스선 실험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광 가속기는 바이러스, 단백질과 같은 작은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뿐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에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 이에 정부는 2년 전 방사광 가속기의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6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최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조금 전 충북 청주로 결정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가연구시설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 오창에 구축되는 건데요. 이곳에 건설되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빛보다 100억 배 밝은 빛을 내는 3세대 원형 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2027년이면 우리나라는 대형급 가속기 1기와 중형급 2기의 방사광 가속기를 가동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써 가속기 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의 반도체 혹은 새로운 신약들을 봤을 때 해당 연구가 10년 혹은 20년 전에 방사광 가속기 엑스선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연구된 기초과학의 성과 위에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새로 구축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 기초과학 연구 결과는 향후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 및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가속기 역사를 바꿀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단을 출범. 중이온 가속기란 전자를 잃거나 어둠으로 해서 전기를 띠게 된 원자 중 무거운 금속 이온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때 가속 입자를 표적과 충돌시키면 핵 반응을 일으키며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희귀 동위 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초과학연구원이 구축 중인 중이온 가속기는 라온이라 부르는데요. 그 라온 중이온 가속기는 수소 이온부터 우라늄 이온까지 다양한 이온을 가속을 시켜서 그리고 그를 통해 희귀 동위 원소를 발생시키는 활용 연구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가 가지고 있는 핵 특성의 연구를 통하고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우주 원소의 기원 그리고 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한 동위 원소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아주 사소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주의 나이 약 137억 년. 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원소들이 생성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안정 동위 원소는 약 300여 개이며 입자 가속기와 같은 연구시설을 통해 현재까지 발견된 동위 원소는 약 3천여 개. 여기에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 과학자들은 약 7천여 개의 동위 원소를 새롭게 더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원소들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가 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원소 찾기에 과학 선진국들은 가속기 설치에 앞다퉈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자번호 32번 게르마늄, 원자번호 87번 프랑슘, 원자번호 95번 아메리슘, 그리고 원자번호 113번 리호늄 등 국가와 지역의 이름을 반영한 원소들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딴 새로운 원소, 코리아늄을 찾아야 한다는 바람이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그 원대한 꿈이 펼쳐지는 곳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바로 대전 유성구 라온의 건설 현장입니다.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인프라가 될 라온. 그렇다면 현재 라온은 어디까지 구축이 진행됐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연구시설이라 불리는 라온은 그 부지 면적만 약 9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는 축구장 137개의 면적,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1 크기입니다. 또한 건물은 총 11동으로 연면적 11만 6천 제곱미터로 그중 가속기동의 연면적만 해도 축구장 11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온 건설에는 67만여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라온.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라온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희귀 동위원소 발생 장치와 가속 장치, 그리고 실험 장치입니다. 먼저 희귀 동위 원소를 만들기 위한 라온 실험의 출발점은 바로 아이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중이온 가속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복잡한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저기 너머에 있는 게 아이솔이라고 하는 희귀 동위 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빔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순도를 높이고 빔의 질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장치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설치가 다 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가속기를 이용한 희귀 동위 원소 생성 방법은 두 가지로 가벼운 원소를 두꺼운 표적에 충돌시키는 아이솔 방식은 순도가 높은 동위 원소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 종류가 제한적이죠. 반대로 무거운 원소를 가벼운 표적에 충돌시키는 IF 방식은 순도는 떨어지지만 생성 가능한 원소 종류가 다양한데요. 라온은 세계 최초로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가속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귀 동위 원소 장치를 통해 생성된 물질은 라온의 속살이라 할 수 있는 가속 장치로 보내지는데요. 이 멋진 원통형 장치는 라온의 3단계 가속 구간 중 첫 단계인 고주파 사중극자 선형 가속기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중이온 빔을 모으고 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RFQ는 이온원에서 만들어진 핵자당 총 한 10kE 정도 되는 에너지의 이온 빔이 이 RFQ를 통과하면 핵자당 500kE까지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통해서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자부터 중이온까지 다양한 입자를 가속시키는 라온. 또 하나의 핵심 기술력은 바로 초전도 선형 가속기입니다. 초전도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으로, 초전도 상태에선 기차를 띄워 이동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전자석이 만들어질 때요. 라온은 이러한 초전도체를 이용해 입자를 가속시키는 것이죠. 저에너지 구간의 초전도 가속장치는 100m 정도의 일직선으로 연결돼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이온을 초당 3만 km, 즉 빛의 속도의 10분의 1 이상으로 가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중이온 가속기의 가장 어려운 기술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주황색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물체들이 있는데, 모듈들을 통해서 가속이 되면 그 중간중간에는 이 빔들이 계속 공간상에서 퍼집니다. 퍼지는 것들을 잡아주는 집속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 저희가 빔이 잘 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진단장치라고 부르는데 그 진단장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기는 고진공, 심한 10승토르 이상의 아주 고진공에서 운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진공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고, 저 위쪽으로 보시면 다양한 배관들이 있습니다. 이 배관들도 여기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헬륨을 공급하거나 또는 신호선들을 빼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아주 복잡한 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설치가 다 되어서 지금 냉각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극저온 플랜트가 다 준비가 되면 이 구역이 다 냉각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빔 인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온의 본격 가동을 위해선 섭씨 영하 271도를 맞추는 극저온 시스템 역시 중요한 상황. 극저온 플랜트에서 냉각된 액체 헬륨을 초전도 선형 가속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속관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가속관은 모든 공정들이 다 옳게 진행돼야만 구현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들에 있는 모든 노하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종합하고 결집하는 것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초전도 가속관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고 시설도 없었고 제작업체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서 현재는 설계부터 제작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게 되며, 또한 이 초전도 가속관 개발은 세계적으로 8번째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초전도 가속 모듈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하고 성능시험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 과학시설인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실시간 상태 등을 제어하고 오류 감지나 보호를 수행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까지, 이처럼 치밀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동위 원소들로부터 전자를 떼어내고 원하는 에너지로 가속해 빔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양질의 빔을 이용해 핵물리학 실험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저에너지 가속관을 통해서 가속된 빔이 오면 이 방 안에서 저희 저기 놓여 있는 핵반응 표적하고 이 빔이 충돌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다양한 핵반응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 실험 장치가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는 다 구축이 완료가 돼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빔 인출되고 한 내년부터는 여기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런 실험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장 10년간 이뤄진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 독자적인 기술력을 하나씩 갖추며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라온을 통해 과학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요? The beauty of the Raon accelerator is that it can combine a lot of different disciplines. Again, one can do biomedical research on it. We can do basic science, nuclear science on it. There is even applications in astrophysics. So it's a tool that will create a lot of synergy amongst different research disciplines and a lot of different research. It's fantastic that South Korea embarks on this big basic science projects. It's maybe one of the biggest currently. 중형 가속기 건설 사업단에서는 희귀 동위원소 과학을 통해서 저희가 핵 과학과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기원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분명한 기술 발전이 있을 거고요. 또한 직접적인 응용에 관련된 기술 발전이 중형 가속기 연구소를 통해서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희귀 동위원소는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 탐사선과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첨단 특수소재의 발전을 이끌었고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용량 전지의 개발, 저온에서 크는 멜론, 비료가 필요 없는 벼 등 인류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신품종 개발에도 활용돼 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암 또는 뇌질환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가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것입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미지로 보는 영상 기술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환자에서도 MRI 잘 아실 거고, 그리고 PET라는 기계도 있습니다. PET. 그러니까 PET는 뭔가 하면은 몸속에, 예를 들면 포도당. 포도당을 그 분자에다가 동위원소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PET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위원소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어떤 분자, 어떤 그 물질을 가속기로 그 처리를 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동위원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앞으로 뇌의 영상에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의 진단에도, 그 사람 뇌질환의 진단에도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속기가 생김으로 해서 뇌 연구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게 될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기 위해 악착같이 뛰어온 이들.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라온의 꿈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0월 최초 중이온빔 인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든 장치들은 설치를 완료했고요. 현재 종합 점검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극저온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초음도 가속이 냉각이 된다면 10월부터는 빔 시운전을 착수하여 우리가 목표한 10월 말에는 빔 인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업이 그동안 10년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서 첫 번째 결실을 맞이하는 이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잘 완성되고 그 이후에 이 시설을 이용하실 많은 이용자분들이 많은 기다림을 지금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니,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중이온 가속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사실은 그동안 연구를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꿈이 앞으로 더 넓게 펼쳐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가속기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가속기 분야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교.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가속기 전문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중이온 빔 전류를 인출할 수 있는 14기가헤르츠 ECR 이온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기가헤르츠는 라디오 주파수를 말하는데 기존 주파수보다 파장이 짧아 이온을 생성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형 중이온 가속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이온원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게 14기가헤르츠 ECR 이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사이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 센 이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작지만 강한 중이온 가속기를 확보하고 또 이온 빔 인출에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20년간 사용했던 이온빔 장치를 기증받아 순수 국내 기술로 새롭게 개조하다시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일본에서 봤을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석 빼고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성능을 이제 실제로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전압으로 올라갈 때 15kV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이제 완전히 프로파일을 바꾼 거죠. 프로파일을 바꿔서 좋은 성능이 낼 수 있도록 부품만 바꾼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술도 바꿔가지고 이제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내는 그런 운영 기술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했고요. 30kV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 닭가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2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본에서 기증받은 중이온 가속기의 기능성을 업그레이드한 이병섭 박사. 일본에서보다 3배 이상 높고 안정적인 빔 인출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가속기를 필요로 했던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 실제로 이번에 개발된 중이온 가속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느 연구실에나 설치할 수 있고 대부분의 부품과 장비가 국산화되어 유지 보수도 쉬워졌습니다. 저희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많은데 이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작은 규모에서 실현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접근성 용이한 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히 가속기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이온빔 장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진공장치와 냉각장치 등 이온빔 인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과 기반 설비는 기본.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ECR 이온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이 필요하고 또 운영 기술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ECR이라는 이온원 장치를 움직이게 됩니다. ECR이라는 장치가 움직이려면은 진공도를 확인을 해야 되고 RF 주입 정도를 확인해야 되고 또 고전압 영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다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화면을 보고 저 보여지시는 진공도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안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서는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에 있는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많은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PC를 여러 대를 운영하면서 두 명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가속기 학과를 전공한 대학생들의 힘이 컸는데요. 실제로 이곳에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속기 연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가속기 분야를 키워나가려면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개를 하는 사람한테 미래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더 이상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구인력입니다. 연구인력인데 중국의 저와 같은 이원원을 연구하는 학생이요. 1,000명이 넘어요. 저희랑 일당백이 아니고 뭐 잘못하면 일당 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까 국제공동연구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목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속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기초과학은 도전하기 힘든 분야인데요. 이곳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속기 과학과를 선택한 걸까요? 저는 원래는 병원에서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그 기계 자체를 분해해 볼 수 있는 기계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우연하게 보다가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 있어서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인재가 언젠가는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곳 가속기과학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돼서 이곳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창에 새로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오창 방사광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네, 목표로 연구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가 다른 해외에 비해서 가속기 분야가 많이 좀 약한 편인데 그쪽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이쪽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사람의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과학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과학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기초과학의 패러독스이기도 한데요. 그 믿음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기초과학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응용과학은 빠른 시간 내에 응용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기초과학은 그렇지가 않죠. 대신 긴 눈으로 봤을 때는 또한 그게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많은 응용들이 기초과학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것 연구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은 완전히 기초과학이었죠. 기초과학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넓은 그 인간의 지식을 팽창하면서 나중에 이게 응용으로 연결됐을 때는 또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대형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한 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한 80년대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2000년 가까이 됐을 때는 그 많이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해외 가속기만을 활용하지 말고 국내에도 가속기 시설을 만들어서 기초학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해외는 최소 30년 정도 개발을 했고 저희는 고작 10년 정도 해서 나름 저희들이 이제 구축 단계가 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로는 한 10년 후에는 저희도 해외하고 기술력이 동등한 레벨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귀 동위원소를 성공적으로 생성하고 가속을 시켜서 연구에 시작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연구소가 될 거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한국의 기초과학이 진보하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기다림 그리고 인내라는 밑거름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기초과학.
가속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기초과학 강국을 향한 도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